안녕하세요. 게임빅이 알려주는 위트빅입니다. 이번 영상은 PC엔진으로 발매된 명작 액션 게임 악마성 드라큘라 X 필론도의 게임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숨겨진 미니게임을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 구형 시스템 카드에서 게임을 구동하면 아크마조 도라큘라 피테라는 미니게임이 실행됩니다. 미니게임은 특별한 것은 없고 리터를 조종해서 앞으로 게임을 진행하면 됩니다. 스테이지의 끝에는 슈퍼 시스템 카드를 추가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경고 메시지도 미니게임으로 재미있게 만든 코나미의 센스가 느껴지네요. 오프닝 스테이지를 영원히 즐기는 방법입니다. 오프닝 스테이지에서 사신을 물리치고 사신이 떠날 때 방향키를 아래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차가 계속 달리게 되어 게임이 클리어 되지 않습니다. 리히터의 숨겨진 기술과 조작 방법입니다. 점프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를 움직이면 움직임 없이 방향 전환이 되며, 공격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뒤로 움직이면 방향 전환 없이 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방향으로 방향키를 앞으로 두 번 누르면서 공격하면 채찍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숨겨진 기술인 채찍 크래쉬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서브 웨폰을 먹지 않고 파트를 15개 이상 모은 상태에서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숨겨진 기술이 사용됩니다. 숨겨진 캐릭터 마리아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 괴수가 등장하는 곳에서 다섯 번째 지붕의 양초를 파괴해서 열쇠를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 지하 코스로 이동합니다. 코스의 끝에 잠긴 문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열쇠 웨폰을 사용하면 잡혀있는 마리아를 구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를 클리어하고 다시 게임을 실행하면 플레이어 셀렉트에서 마리아를 선택 가능합니다. 마리아는 리히터와 다르게 이연사 공격이 가능하며, 점프 버튼을 두 번 누르면 2단 점프를, 아래 점프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딩, 대각선 아래 점프 버튼을 누르면 롤링을 사용합니다. 마리아의 숨겨진 기술과 조작 방법입니다. 먼저 방향키를 위로 누르면 마리아가 귀엽게 춤을 추며, 특정 커맨드로 공격하면 마리아의 분신이 적을 공격하는 가디언 너클이 사용됩니다. 소소한 숨겨진 요소로 하트 53개 이상일 때 현무의 폰을 사용하면 새끼 거북이가 하늘에서 떨어져 등에 올라갑니다. 스테이지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메뉴 화면에서 네임 엔트리를 선택하고 이름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이름으로 게임을 시작하면 스테이지 셀렉트 메뉴가 뜨고 모든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악마성 드라큘라 X의 게임 비기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